해외에서 타 기업들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가 궁금하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SAP 솔루션을 쓰고 있는 두 가지 고객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첫 번째 고객은 이 고객입니다. 이거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. 레고거든요. 근데 레고가 이 광고를 낼 때 이 광고의 이름이 잠수함입니다. 레고블록 딱 세 개로 잠수함을 표현할 만큼 굉장히 창의적인 기업인 거죠. 근데 레고에서도 빌딩 블록으로 어떤 뭐 블록을 파는 회사인데 디지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. 그래서 레고에서는 그럼 과연 DX를 이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드셨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라는, 레고가 블록을 파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런 솔루션들을 쓰였어요. 왜 그랬냐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상상력인데 블록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고객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? 그렇다면 디지털 레고를 만들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이 LDD라고 하는데 이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.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몇 가지 샷을 준비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레고 블럭이 디지털로 제공됩니다. 10개 가지고 이런 간단한 피라미드도 만드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금손들은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도 만드실 수 있어요. 이게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시면서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. 요 정도에서 맞추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다 맞추세요. 아, 이것은 뭐 싱가포르에 워낙 유명한 랜드마크죠. 네, 머리나 베이 샌즈. 머리나 베이 샌즈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상상력이 있다면 디지털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레고 커뮤니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예, 이런 에펠탑을 만드신 거죠. 그 디지털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 에펠탑이 아무런 블록 없이도, 원래는 3,400개의 블록이 필요하고 다 쌓으면 1m가 넘는 크기인데 아무런 블록 없이도 해볼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플러스로 빨간색 에펠탑을 만들 수도 있죠.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. 레고가 생각했던 거는 이 무한의 상상력, 디지털이 주는 무한의 상상력을 필요한 블록 리스트를 다운받아서 주문하고 그거를 다시 실제 피지컬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디지털 경험을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앞에서도 실현화되지 않을 때 디지털 경험은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 디지털 경험과 피지컬 경험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,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, 저도 집에 아이가 있어서 레고를 해보는데 처음에 레고를 가지고 피지컬하게 한번 만들어 봤겠죠.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겨요. 근데 블록이 뭐 몇천 개가 필요하대요. 못하죠. 그때 디지털 레고를 이용해서 시도해보신 겁니다. 그 아이디어를 검증해보고 되네, 맞네 하면 블록 리스트를 다운받고 그 블록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구매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거죠. 즉 디지털 경험과 피지컬 경험이라고 하는 실생활에 있는 것들은 무한히 서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는 구조고,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가치가 더 부각되는 겁니다. 레고 사례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현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,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